안녕하세요. 2020년 1월 7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7일 오전 8시 기준입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저항선인 850만원을 돌파하며 강하게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정 없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900만원 돌파 시 보다 강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6%로 전일 대비 0.4%가량 감소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강하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탑10 코인 중에서는 리플이 플러스 11%로 전일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선 비트코인 캐시가 8%, 모네로가 7%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플러스 3.75%로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상승, 하락폭이 가장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리플, 비트코인 캐시, 대시, 모네로, 스텔라, 네오 등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안에 드는 코인이 주로 상승 코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당분간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락 코인은 최근 상승폭이 컸던 머레큘러 퓨처가 마이너스 9%, ABBC 코인이 마이너스 8%, 코스모스가 마이너스 4%, 하락하는 것 말고는 모두 마이너스 2% 이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함에 따라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좋을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현금을 30에서 50%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메이저 알트코인과 마이너 알트코인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장세가 한 차례 끝나면 그 다음은 마이너 알트코인 강세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알트코인은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안에서 고르는 것이 좋은데 상승장에 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오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들끼리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830만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홀딩 포지션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1월 7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코인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 상담소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